서브잇입니다. 인싸되는 법. 사람은 사람을 통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주의 철학이 말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의식하며 살고 상대방의 인정에 목말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타인이 나에게 행복하다고 규정 지어줘야 행복한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결국 행복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서 온다는 것이 상대주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위험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참 자만해지고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비참해지는 것이 없죠. 유타밸리 대학교 송재근 교수의 말입니다. 인싸는 무엇인가? 남과 비교해 돋보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싸는 사실 보이지 않는 계급입니다. 이러니 학교에서도 계급이 있다는 얘기이고 사회생활 할 때도 계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싸는 학교와 사회의 개념이 다릅니다. 학교 다닐 때 인싸는 네 가지입니다. 얼굴 잘생긴 애, 싸움 잘하는 애, 운동 잘하는 애, 공부 잘하는 애입니다. 이 외에는 원 오브 댐입니다. 여기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 빼고 노력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공부입니다. 그러나 공부도 사실 타고나는 것입니다. 아주 공부 머리가 좋지 않고서는 대부분 부모의 경제력과 선행학습으로 판가름이 납니다. 결국 좋은 부모 만나는 것이 공부 잘하는 비결입니다. 학교 다닐 때 싸움을 아무리 잘해도 공부 잘하는 애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조폭이 검사 무서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네 가지가 왜 인싸이냐?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동창회 나가보면 압니다. 네 가지 안에 끼지 못한 아이는 동창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너는 누구니? 라는 소리입니다. 얼굴 평범하고 싸움 못하고 운동 못하고 공부 평범하면 아마도 대부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주목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다르죠. 강남 모 고등학교에서는 제일 못 나가는 애가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재벌 회장 손자, 돈 많은 부자 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전교 1등이 열심히 공부하자 재벌 회장 손자가 하는 말이 너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회사 들어와라 라는 소리였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도 돈 없으면 사회에서는 그저 노예일 뿐입니다. 권불 10년이라는 얘기도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은 10년 가지만 재벌은 영원하니까요. 사회는 돈 많은 사람이 계급의 제일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돈이 많은 순서대로 인싸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치열한 취업 전쟁과 승진 경쟁, 빨라지는 정년, 몰락한 자영업자의 현실, 천정부지의 교육비, 그리고 오르는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아예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깨닫는 순간 돈을 욕망합니다. 재테크 책을 읽고 강연을 들으며 부동산 경매, 주식, 코인 등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나의 시간과 돈을 막 바꿉니다. 왜 평범한 사람은 재테크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0.8%만이 대기업 임원 된다. 더 좁아진 바늘구멍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어디 이제 사회에서 인싸 되기가 쉽습니까? 1,000명 들어오면 임원은 8명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원은 평균 연령이 45세 정도 됩니다. 이러면 임원은 되지 못하고 45세 이후에 잘린다는 얘기입니다. 임원이 되지 못하면 45세 전후에 잘린다는 얘기죠. 후배가 임원되면 선배가 회사 다니기 힘듭니다. 그러나 40에서 50세까지는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애들 교육비와 생활비가 피크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니 결국 승진보다는 상대적으로 확률 높은 재테크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테크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 부자 40만 명 시대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 총자산 100억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100억은 고사하고 10억 이상의 금융 자산이 있는 부자는 대기업 임원 확률인 0.8%보다 낮은 0.76%입니다. 부자도 대기업에 임원 되기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인싸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생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욕망은 돈을 더 벌면 벌수록 더 강한 타인이 나와 나의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10억을 벌면 100억 부자가 보이고 100억을 벌면 1000억 부자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목적 없이 달리기만 있을 뿐입니다. 결론입니다. 타인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했습니다. 상대주의를 깨기 위해서는 절벽에서 뛰어내릴 정도의 초인, 위버맨시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초인 정신이란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닌 타인을 내 머릿속에서 지우는 것이어야 합니다.